본인이 원하는 커피들을 로스팅해서 가게의 개성을 나타내기에도 아무래도 직접 로스팅하고 생두를 셀렉해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 안녕하세요. 플로우 커피학습 대표 이윤영이고요. 아무래도 원두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생두를 구매해서 직접 로스팅하는 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고요. 에스프레소 용품처럼 어느 정도 가스를 빼는 기간을 맞춘다거나 아니면은 싱글로이징 같은 경우는 재고에 따른 로스팅 타이밍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맞추기에도 직접 로스팅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워낙 콩의 개성을 살리는 로스팅을 좋아하다 보니까 열풍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로스터기를 찾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걔 혼자 거의 혼자 운영하는 매장이다 보니까 일하면서 로스팅할 때도 많았고 쓰기가 좀 간편한 그런 로스터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스트롱홀드가 열풍을 최대한 많이 넣어줄 수 있고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위치에 따로 제약을 받지 않아서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로스팅할 수 있는 머신이 필요했는데 스트롱홀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작도 전면부에서 다 할 수 있어서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서 굉장히 편했고, 그다음에 로스팅했던 기억들이 다 저장이 돼 있어서 지난번 기록을 불러와서 로스팅하면서 다시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여건이 되지 않을 때는 재형 기능을 사용해서 자리를 좀 비우더라도 저절로 진행과 배출이 되어서 아무래도 혼자 운영할 때 굉장히 편안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로스팅 퀄리티에 있어서도 열풍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급격하게 콩의 상태가 막 타버린다거나 진행이 틀어지는 경우가 잘 없어서 편리하고 로스팅 퀄리티 측면에도 도움이 돼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머신이 전기를 사용하고 진동이 없어서 설치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혼자 매장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매장 크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로스터기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많지 않은 가게에 이렇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형 로스터리라고 하더라도 작은 1kg 미만의 샘플 로스터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싱글 오리진용으로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아서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열풍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캐릭터를 가장 살리기 좋아서 샘플 혹은 싱글 오리진용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됐죠?